하나 둘 셋. 이쪽에서 기타. 와 미쳤다. 이쪽에서 기타 한 조금 더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갑혹한 현대 사회에 한 줄기 여유를 선사하는 밴드 칼릭스입니다. 예.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는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퍼커션 맡고 있는 서상준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전경준입니다. 기타와 저희 리더 형의 운전기사를 맡고 있는 이창규입니다. 갈릭스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박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갈릭스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박다인입니다. 왜 이렇게 옆에서 대신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어저께 길고양이를 만진 것 같은데 잡으려나니까 좀 알러지 반응이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코로나 검사도 해봤는데 음성이 나와서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현 씨는 저희가 좀 낯이 있는데요. 네네. 어텐션 24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오늘의 부적처럼. 부적 반 꾸락지라고 해도 되나? 앞잡이 앞잡이. 저희는 저희 노래 중에 다같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모인 김에 함께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다같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제일 크고요.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번 더 무대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좀 무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서로 악감정 없이 좋은 무대 서로 만들어 주시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추억을 쌓을 테니 많은 추억을 남기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쌓고 올라가. 사진 많이 찍으시고. 네, 그러면은 저희는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릭스 파이팅! 네! 고창규
같이 소리쳐 다 같이 소리쳐 그루브를 타면서 다 같이 저희까지 힘이 나고 흥이 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노래가 한 번 들어도 따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매일 들을 것 같아요. 최고! 다음 스위스 탄산수 바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톡 쏘는 매력의 요들을 노래하는 스위스 탄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위스 탄산수에서 드럼과 리더를 맡고 있는 이창대입니다. 팀에서 아코디언과 여자를 맡고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이재동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방송 조금? KBS. 저 KBS 아침마당 가요 무대 그리고 또 KBS 불후의 명곡, OBS, MBC, 네, 라디오 등등 뭐 이렇게 조금 나갔습니다. SBS 빼고 다 나가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고백이란 노래인데요. 고백하고 싶은 한 찌질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고백을 네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남자의 이야기 가사에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고백 끝내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노래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고백, 네, My Way 막 이러면서 막 Yes I can 막 이러고 막 이런 아직 진행형이다. 네. 네. 할 수 있다. 네. 저희 보컬에 국내에서 가장 빠른 현올림을 볼 수 있다는 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RPM이 한 3000rpm 정도로 바르르 떨거든요. 목표는 이미 저희는 캠핑카를 타고 음악을 만들고 있는 게 목표고요. 이미 저희는 캠핑카를 타고 있습니다. 네. 자신 있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스 탄산수 파이팅! 사랑한다 말을 전했네 아니요
의상부터 좀 예사롭지 않아가지고 어떤 음악이 나올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요들송이 나와가지고 마치 스위스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돈도 안 드리고 스위스 여행을 갔다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예요? 근데? 바가지. 바가지? 아, 좋아하지. 바가지. 음원 검색하면 있나요, 혹시? 네, 아, 진짜요? 아, 제가 얘기하지. 오, 잘하신다, 되게 잘생기셨어요, 다, 네 분이. 음악을 되게 잘생기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었어요. 그 소울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루브 타는 게 좀 남들과는 달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Z세대를 노래하는 밴드 파리파리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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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드럼 치고 있는 김민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양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파리파리에서 노래하고 기타 치는 안강일입니다. 기타 치는 전헌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좀 높게 들어주면 안 돼? 네, 이렇게 되니까. 다 들려? 다 들려. 아니, 그냥 들려. 아까 이렇게 얘기해도? 어, 그럼요. 오, 귀여우신 매력이 있으시네요. 네? 네? 귀여우신 매력? 말투에 달라져. 말투에 갑자기 왜 그래, 너. 말투에 달라져. 아니라, 네? 갑자기 왜 이래. 귀엽다, 너. 귀엽다, 너. 야, 이렇게 끼를 부려. 나 오늘 귀여운 거야? 많이 언급을 했어요. 어?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다. 어? 키도 크고? 키도 크고? 키도 크고. 다른 팀과 헷갈린 게 아닐까? 아니야, 우리가 평균 키긴 한데 얘가 있어서 또 여기서 평균이 더 높아졌어. 이미지가 여기가 3m 2인가지가? 어, 그 정도 되니까 내가 2m 7인가? 야만해도? 아, 그치 그치. 야만해 계속? 노래는 저희 첫 번째 EP 앨범 첫 번째 수록곡인 잠이라는 곡이고요. 이걸로 하자라는 게 네 명이서 웬일로 또 만장일치로 의견이 웬일로 통일이 돼가지고요. 잠이라는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선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감기를 역시. 네. 같이 이제 웃으면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뭐가 돼? 이거 제일 나쁜 놈이야. 우리 밤길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한 자리밖에 안 남았네요. 네? 아니야, 밤길 조심하세요 보단 형이 다시 하는 게 낫다. 이게 막 즐겁다니까 최근 다니까 하는 거 다 하는 거 하겠구나. 홍콩이지. 8 2 8 화이팅! 와! 와! 나를 데려가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예. 라쿠 앞으로 커져가야 하는데 더 이상 잠이 오질 않나. 내가 기대고 있는 너의 웃기와 은은하게 퍼지는 너의 기와 버스 창가에서 들리는 빗소리 이젠 이런 것들만 찾아갈래. I need a dream, I need more sleep. 이대로 시간이 멈추어준다면 지금의 나를 되돌릴 수 있겠지. I need a dream, 생각도 걱정 없는 세상에 한 번쯤 나를 데려가고 싶네. 밤은 어둡고 나는 무섭고 누리가 맞고 잠은 안 없고 시간은 갔고 내일은 없고 이대로 보내기에 오늘 밤이 너무 짧고. 밤은 어둡고 나는 무섭고 누리가 맞고 잠은 안 없고 시간은 갔고 내일은 없고 이대로 보내기에 오늘 밤이 너무 짧고. Why? I love my
있어. 없는 세상에 한 번쯤 나를 내려가고 싶은데 밤은 어둡고 나는 무섭고 누군가 맡겨 잠은 안 없고 시간은 가고 내일은 없고 이대로 보내게 오늘 밤이 남겨 밤은 어둡고 나는 무섭고 누군가 맡겨 잠은 안 없고 시간은 가고 내일은 없고 이대로 보내게 오늘 밤이 남자고 공중파에 나오셔야 될 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여심을 흔드는 정말 비주얼 너무 좋고 사운드 안배 너무 여자였으면 좋고 100점 만점을 줬어요. 아 저는 103점. 아, 네. 비주얼도 정말 네 분 다 너무 멋지셔서 눈도 같이 즐거웠던 공연인 것 같고요. 너무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밴드 구스다운입니다. 구스다운에서 기타 보컬을 맡고 있는 장은호라고 합니다. 기타를 맡고 있는 진재언이라고 합니다. 드럼을 맡고 있는 박건호입니다. 베이스를 치고 있는 박지홍입니다. 라콤 프로젝트 처음에 제안받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떤 생각 들었어요? 어떤 생각 들었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꼭 뭔가를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사이비라는 노래고요. 메시지는 비밀입니다. 불러주실 거잖아요. 생각은 자유고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네,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노래 소개하는데 메시지 비밀이라는 팀은 처음이에요. 논란이 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베이스 박지홍님의 미소 포인트. 구스다운 화이팅!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지옥문이 정말 열릴 것 같은 아주 강렬한 무대였습니다. 진하고 멋진 사나이들의 이 사운드 심금을 울려버립니다. 정말 심금을 울립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에버딘 브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데이먼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버딘 브로에서 베이스 맡고 있는 빈센트입니다. 드럼을 맡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평균 몇 년 정도씩 노래를 많이 했다. 기억이 잘 안 나네. 평균 몇 년. 한 30, 25년에서 30년. 나이 나오잖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살렸는데. 계속 오래 알던 친구인데요. 동네에서 가볍게 모일 수 있고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음악을 한다는 게 좋은 어떤 기회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됐고요. 신인 느낌으로 네, 새롭게 이름을 딱 지어서 네, 같이 결성하게 됐습니다. 준비한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아, Merry New Year라는 곡이고요. 한 해 한 해 맨날 똑같고 이래서 더 이번 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희망적인 느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OST 참가한 이 이력은 혹시 유명한 작품에 참여한 거는 뭐 어떤 작품들인가요? 시작은 킹콩을 들다라는 영화에서 이제 곡을 두 곡 쓰고 아 늑대소년에서 휘파람이 나와요. 그거 막 누가 불렀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부른 거고요. 많이 있어서 다 말하기가 네. 음악에도 여러 장르가 있듯이 저희는 약간 좀 일부러 차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고령에 좀 이렇게 기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 할 때만 다 쏟아붓거든요. 평소 때 약간 기운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이따 오히려 또 반전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으로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흔치 않은데 네, 그런 자리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좋은 연주와 노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해돌 것 같아 act like we're calling Merry New Year 설레이는 느낌이 들 거야 Merry New Year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저희도 이렇게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번에 가능성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아시스가 온 줄 알았어요. 아~ 3인조 밴드인데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되게 꽉 차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런 어색한가? 인터뷰는 항상 어색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둘 아 죄송합니다. 소중한 PPL인데. 죄송합니다. 아 PPL이에요? 네. 아이고. 그럼 로고가 보이게 다시 두면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아 PPL인 거 너무 재밌다. 안녕하세요. 조주입니다. 기타를 맡고 있는 김성재입니다. 보컬과 리더를 맡고 있는 조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을 맡고 있는 구진욱입니다.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동만입니다. 처음에 제안 받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응답이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밴드로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연락이 닿으니까 아 우리도 우리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좀 더 열심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서 싱어송라이터로 포크송을 했던 거는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바투에 베이스 치고 있는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바투는 2라운드 진출을 결과가 좋게 나와 좋다. 그래서 그때 2라운드 때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더라고요.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파인주라고 해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느 터널 속에 갇힌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우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노래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찾아줄게. 그 어둠 속에서 우리 빛을 향해 넘어가보자.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던 대로 뭐 크게 실수 없이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순간이라도 긴장 푸시면은 큰일 나실 겁니다. 나쿵 파이팅! 우리도 파이팅! 바빠 보이는 틈 속에 멈춰 있는 내 발걸음 편하게 들어줄 곳 찾아가 Find you. 조금씩 느려져도 괜찮아. 한 걸음 내딛고 다시 It is fine. That's all you need. 내 세상 속에 선명한 건 네가 만들어준 건 어느 한켠에 두었던 병은 가득 채우고도 남아 더 편하게 물 지을 곳 찾아가 준 손은 더 한없이 작고 여려이 안에 조금씩 느려져도 괜찮아 한 걸음 내딛고 다시 It is fine. That's all you need. 흐린 내 세상 속에 선명한 건 니가 말
감사합니다. 조조였습니다. 원래 경쟁하기 바쁜데 되게 따뜻한 위로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잘 들었습니다. 또 마침 마지막 차례셨는데 뭔가 앞에 저희 팀들이 모두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좀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이제부터 2라운드에 진출할 밴드를 뽑는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투표진에 가셔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라운드로 진출할 팀은 6표를 받은 스위스 탄 선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팀이 동점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투표를 스위스탄 선수를 뺀 나머지 팀이 제 투표를 앞에 있는 투표진에 가셔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투표 결과가 또 똑같이 박빙으로 동점수가 너무 많아요. 네, 여러 팀이 겹쳤습니다. 이번에도 동점이 많았어? 그래서 저희가 탑3의 결과를 가지고 진출팀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와. 네. 2라운드로 진출할 팀은? 떨려. 6표를 받은 다이렉트입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딱 저희 이름이 불렸을 때 조금 놀랍기도 하고 좀 기쁘기도 했습니다. 저희에게 표를 던져주신 모든 밴드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가사와 그 요들을 좀 더 집중해서 들으면은 아, 스위스탄 선수만의 매력을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팀 스위스탄 선수 결승까지 가자! 자, 갈릭스 2라운드에서 만납시다!